유물을 두 개를 얹어주는데 왜 5개죠? 에 뭐지? 깨기 싫은 것인가? 클리어를 거부하는 것인가? 벽대. 벽대 간다고 깝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왠지. 아! 불격. 불 4개나 있다. 안 돼. 왜 불격 강화 안 해줌? 허허. 아하. 16딜. 아, 제발, 꺼지신. 이가 광란을 때려드나 불격을 때려드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 턴에 때려드나. 이상한데? 광란을 때렸어야 하나? 광란이 불격보다 센. 보스 깨고 어차피 계속 강화할 거 커피 집어야지 하고 죽는다. 커피를 안 집어도 강화를 하는데 커피를 집으면 이득이 아닌가? 이득인 것 같은데? 오뚜기 머리 슈퍼 패스트 버그입니다. 아, 드로 괜히 봤다. 얼둔특 안본. 라가블림이 막을 수 없는 공격은 라가블림. 꿀잼. 쪼개는 가면 피해를 34줍니다. 빠세. 얼른 인데 왜 놀라지? 다 보이니까 참 좋네요. 어차피 쳐맞는 건 똑같지만. 빠세. 몽디 무적이나 몽디 정도는 들고 와서
루피. 스네코가 나오는 게더 좋았겠지만. 룬피 전장. 룬피 전장 불격. 다음 턴 불격. 징끈 필요 없지. 흘려보내기가 더 좋다. 과연 이 강화가 불격에 들어갈까? 불격에 들어가고 전장에 들어가도 되니까. 12분의 1이네. 아니지. 6분의 1인데 이거 두 개 빼야 되니까 5분의 1. 5분의 1이다, 5분의 1. 20%. 아. 그를 때리는 게 맞았겠군요. 그를 때리는 게 맞았겠군요. 영체화. 전장으로 영체화 잡아놓을 수 있는데. 아이 제거 왜 이렇게 잘 된? 피가 담긴 병. 잠깐만. 영체화 보면서 편지 칼 두 번 돌렸으면 잡았네. 편지 칼 생각을 못했다. 와. 돌려보내기. 갓구아. 집게 안 나오나? 갓구아. 등 도움 안 되는. 천둥. 오. 사혈. 이거 전장 강화해야 되나? 어이 개노선. 사혈 소돌 해도 킬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답. 화형을 섞는다.
어, 펜촉이다. 발굴 영체화. 발굴 영체화 이거 룬피라미드여서 핸드에 잡을 수 있어서 완전 개꿀인데. 아 제발 님 때리지 마세요 제발. 심기 불편. 뒤져. 풀타입이라 불속성이 센 참호. 바참. 아 재련포 들고 올까? 제가 언제 때리는지 어떻게 알지? 아! 이거 이론상 무한 영체화네. 킹론상 아 약화 걸렸다. 그 어디 갔던 놈. 똘똘맨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미 감사합니다. 아 이거 펜촉이네. 잡았다. 밑에 몸을 맡겨봐. 아예 불격하니까 좋네. 불격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타락. 타락. 닐리도 있어서 타락. 근데 타락을 닐리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 미친 망치 불격. 닐리로 뽑으면 되니까 왕관 먹자. 왕관이요. 얘네는 어떻게 잡지? 닐리로 뽑으면 된. 소용돌이에 한방 갈겨도 세고. 소돌 타격감다. 기사회생. 기사회생 필요할란가? 저거 네메시스가 화형 넣거나. 그러면 그냥 뚝배기를 깨면 되지. 응? 해시계 넣을 거면은 어둠의 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와. 아, 내 소돌, 내피 같은 소돌, 아씨. 아, 하하하. 아. 영채원을 줄순 없어. 닐리에서 뽑지 뭐. 아니, 불격이 잡혔으면 딴거 주면 되지. 디디딩. 뒤져 좀. 게임 그렇게 하네. 펜촉, 불격, 딱대, 딱대.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약화 걸렸으니까 나 참아야겠다. 약화 좀 걸지 마, 씨. 아, 너무 약해. 빼기 하기 전에 회식에 이스택 맞추기 실패. 무장 해제. 심장 허접 수액 만들어야지. 전장 회식에도 있는데 전장 강화가. 불격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방금 단타였으니까. 재물 1세력밖에 안 달기 때문에 재물을 다시 뽑아오고 꽁. 아이, 베개를 왜 주냐고. 넣어놨어. 아싸, 복 받았다. 아, 이런. 연사 한장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박치기. 84딜. 아, 9강밖에 안 돼서 너무 약해. 이 맛으로 하는 게 아닌데 불격댁은. 파충류 주술사 나도 잡을 수 있나?
커 형. 편지 칼로 잡아야겠네. 아, 봉디. 아하, 뭔가 사지 그래요? 상점 주인 시세사입니다. 생사불문. 불격 영채화가 4턴인데 모자라. 영채화가 모자라. 드로우 포션을 쓰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드로우 포션을 쓰는 게 맞는지 좀 헷갈리네요. 하긴 뭐 달팽이랑 도드데카는 쉬울 거니까. 아 근데 드로우 포션 아까운데, 진짜 아까운데. 잡긴 잡았는데 포션을 뺐어. 달팽이 자신 있나? 달팽이는 좀 짜증나는 게 랜덤 패턴이야. 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건 잘했지.
아, 내 회식에 장방까진 잡을 것 같은데 심장... 심장도 못 잡을 거 없겠지? 영체화가 워낙에 좋으니까. 근데 모르겠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곳이 첨탑이 아닐까? 영체와 사톤의 자가형성 전투까지 하면은 솔직히 깰 것 같은데 이 불안함은 뭘까? 3900시간일걸요. 3944.3시간. 이거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채와. 근데 어차피 게임께서 창방은 어접이다. 영체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장난감 비행기. 맞아서 점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경로는 넣지 말고. 어차피 영차로 막을 거니까 약화는 필요 없겠지. 단타는 막을 필요가 없는데 영채화가 지금 졸라 약해. 타락이 아직은 타이밍 아니겠지. 잡긴 잡은 것 같은데.
아예 타락 먹지 말걸. 도움이 안 된다. 저거 번데기 써야 불도야 흘려보내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클레 조약. 클레 조약. 클레 공격 조약. 클레 조약. 클레 조약. 클레 조약. 클레 조약. 클레 아세.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겼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이겼다. 왜 공짜로 유부를 두 개나 더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무료 유무를 드렸습니다. 클리어함. 이렇게 보면은 불격도 되게 할만한가? 여기에 불격 없었으면은 몸박 몸박을 워크했을 건데. 아 근데 이것도 해시계 발로인 거 아닌가? 수공.